다음 쟁점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거는요, 시험에 나올 때는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만 시험에 나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사실 사례에서 막 많이 물어보는 쟁점은 아니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개념을 좀 알아둘까요?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야. 따라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처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퉈요.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게 당사자 소송이죠. 따라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법률관계를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이야.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항고소송이 실질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공법상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처분 자체를 깨뜨리는 항고소송의 실질을 갖고 있는 거, 이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처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나 실질적으로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시키는 항고소송의 실질이 있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른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인정 여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